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교회에 나오셔서 아침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오늘 저희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르곤 황제가 자기 군대의 총사령관을 보내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할 당시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내 삼베옷과 신발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여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는 지난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가 당할 일의 상징이다. 이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황제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옷을 벗은 채 엉덩이를 드러내고 맨발로 끌려갈 것이며 이것이 이집트의 수치가 될 것이다. 에디오피아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자랑하던 자들이 당황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날에 블레셋 해안 지역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시리아 왕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자들이 당한 일을 보아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네, 오늘 나눌 말씀 중에 먼저 그 시대의 배경부터 먼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라의 사르곤 황제가 자기 군대의 총사령관을 보내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고 했는데 이 사건은 주전 711년에 1년경에 일어났었고 그때의 군대의 총사령관은 다르단이란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라고 현대적인 그 나라의
이름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많이 읽었던 성경에서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였고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애굽과 구스로 말씀을 나눠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할 당시 아스돗의 왕은 야만이었고요. 그 야만이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은 샤바카였는데 그 샤바카 애굽 왕은 도망 온 아스돗 왕 야만이를 그들이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아수르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죠. 자기들에게 후환이 올 것을 걱정해서 그때 당시 가장 강국인 아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그 왕을 다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황제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가 그 아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을 그래서 점령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스돗을 점령한 후 30년 후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전체적인 말씀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집트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맨 마지막 6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느낌과 상황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매일매일 고민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고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자녀로 인해서 부모의 입장으로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나의 모습은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느 곳인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드는 존재는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를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아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멀었고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래서 그는 순종하여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3년 기간이었었어요. 그 당시 선지자라는 그 입장에 서 있는 이사야는 보통 백성들을 그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입고 있었던 삼베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왼발로 다녔던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인지, 순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상대에 대한 전적인 믿음, 상대에 대한 전적인 100%의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지못해 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순종이 아니죠. 전적인 순종이 아니죠. 그렇지만 순종이란 것은 내가 상대에 대한 100%의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드러나는 행동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그런 행동을 직접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했었어야 할 그런 그 미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에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볼 것은 나 개인적인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신대원의 신학대학원 야간에 들어온 목적과 이유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함을, 소명함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아내는 제가 은퇴 후에 순회 선교사로서의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온전하게 살게 되어지면서 이 땅과 열방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내 자신 안에서만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이웃 넘어 다른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선교라든지 선교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소명함을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좀 더 준비해야 함이 필요하겠다 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의 교회의 사명 또한 있습니다. 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가가게 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고 저희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 가운데 저희 함께하는 공동체 온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그 사명함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었지만 우리가 어려움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찾는 1순위는 무엇인지, 그 1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듯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재정의 어려움에 있을 때는 내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그 재정을 빌릴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을 터이고요. 어떤 도움을 구할 때 그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생각이 나죠. 그렇지만 그런 다른 대상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기 위한 우리의 무릎꿇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뜻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하나님께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여시고 그 방법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인 것을, 내 심령 한가운데 내가 주인됨이 아니라 그 주인됨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되어져야 되고 1순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로 좀 무거운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이 아침과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수시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들려주시는데 저희들은 보지 못하고 귀를 닫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희 개인과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사명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 준비하고 그 사명을 쫓아나가는 실질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 행하고 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힘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약함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들을 100% 당신에 대한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